그 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어? 검찰이 오늘날 이렇게 그 부각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게 한데 그 우병우가 보여주는 모습 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집약돼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우병우 같은 검사가 박근혜 시대에 갑자기 태어난 새로운 유형의 어떤 검사 내지는 검찰 출신의 인사가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검찰이 지금 괴물이 되고 말았는데 완조를 따져서 올라가 보면 신직수라는 분이 있고요. 맞아요. 신직수. 기억나요. 그 유신 시절에 진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신직수. 그다음에 김기춘. 그다음에 박철원. 우병우. 이렇게 이어지는 일종의 이제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계보. 악명이네. 신직수라는 사람은 소위 출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30대 검찰총장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정보부장까지 한 사람이고요. 그 신직수가 키운 사람이 김기춘이고 김기춘이 어린 젊은 나이에 발탁돼서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는 신직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병우 같은 사람은 이제 박철원이 맹활약을 하던 시절에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나도 얼른 자라서 박철원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길러서 결국은 박철원보다 더 심한 사람이 되고만. 지난 6.8 선거에서 문제가 된 전라남도 보성을 비롯한 군산, 화성, 평택, 영천, 대전 지구 등 6개 부정선거지구에 대한 수사 전모를 밝히는 자리에서 신직수 검찰총장은 국회의원 입후보자 두 사람과 보성경찰서장 등을 포함해서 모두 2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제7대 대통령 취임에 앞서 김종필 씨를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외무부 장관에는 김용식 씨, 내무부 장관에 오치성 씨, 법무부 장관에는 신직수 씨, 법무부 장관에는 신직수 씨.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240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주동자로 드러난 이들 60명 가운데 과거 공산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과 제1조총련, 국내 좌파혁신계, 기독교학생단체, 그리고 일본 공산당원까지 포함된 약 20명의 배후조종자가 스며들어 자금을 대는 등 학생들을 뒤에서 조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학원 내 각종 서클 활동으로 유신체제와 정부 시책을 규탄 과장 선전하고 둘째, 4월 3일을 기해 폭동을 일으켜서 정부 주요 기관을 점거하고 정권을 인수하려 했으며 이렇게 해서 소위 민주연합정부를 세운 다음 순수한 노농정권으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북한 교련은 유교를 모르고 자란 우리의 순진한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우리 학원을 그들 폭력혁명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 교련의 흉계를 똑바로 보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4월 3일을 기해 폭동을 일으켜서 정부 주요 기관을 점거하고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8명의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에 처하고 15명을 무기징역 등에 처한 사건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선고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2002년 9월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과장,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재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인혁당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악명이네. 신직수라는 사람은 소위 출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30대 검찰총장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정보부장까지 한 사람이고요. 그 신직수가 키운 사람이 김기춘이고. 짜장면 시키신 분.
진보를 응원한다면 한 번쯤 관심 갖고 구독 눌러주시면 어떨까?